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로 영상을 찍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그전 영상들에서 저는 더 이상 단식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식을 하면 안 좋은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다섯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왜 제가 이러한 다섯 부류의 사람들은 단식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또는 제가 왜 단식을 그만두었는가? 이런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이 있는 경우에만 후속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단식을 이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주로 저녁이 오후 7시에서 식사해서 오후 8시쯤에 마치는 걸로 시간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 날첫 끼는 저의 경우 한 11시쯤 먹는데, 그렇게 되면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리고 보통 하루에 두번 먹어요. 그래서 첫 끼는 다이어트 로그 푸드의 로그 초콜릿이나 로그 케이크, 아니면 이전에 알려드렸던 살빼 음료 같은 다이어트 로그 푸드의 제품을 활용한 그 따뜻한 음료를 마십니다. 그것만 마셔서 배가 찰 때가 있는데, 배가 고프다 이러면 이제 그거에 곁들여서 빵이나 뭐 수제 간식, 디저트 같은 거를 곁들여 먹어요. 첫 끼에 그러면 항상 제가 고객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로그 푸드 제품, 카카오와 코코넛, 죽여미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매첫 끼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카카오와 코코넛 크림, 죽여미 배합된 그런 제품을 첫 끼에 먹는 이유가 뭐냐? 그 하루의 시작에서의 첫 끼에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포만감과 자연스러운 식욕 감소예요. 간식 욕구가 사라져요. 다이어트 로그푸드는 카카오와 코코넛, 그리고 죽여미의 기능성, 원재료가 가진 자연스러운 기능성을 이용해서 포만감과 식욕 감소를 끌어내죠. 이걸 매첫 끼에 먹으면 그 메인 식사 전까지의 주전부리가 줄어요. 인슐린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주 먹지 않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 카카오 초콜릿 코코넛 크림이 섞인 제품을 먹어서 이제 식욕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쾌변을 하게 해줘요. 아침 첫 끼부터 쾌변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다르고요. 장 건강은 물론 좋고 맑은 뇌와 기분을 위해서도 좋죠. 제가 이제 주말이라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바빠서 이런 거를 스킵을 했다 하면 차이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지 않았을 때와 로고푸드 제품을 매일매일 먹었을 때이 쾌변의 차이, 그리고 그것을 매일 아침에 쾌변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의 차이는 매우 다릅니다. 정말 이게 안 먹었을 때는 엄청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고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게 해줘요. 이제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 자체에 감미료나 설탕이 없고 건강한 지방 비율이 높아서 인슐린의 강도, 속도가 느리게 분비되게 해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그래서 이때 제가 빵이나 다른 이제 과자, 제가 먹고 싶은 디저트를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튀는 것을 방지해줘요. 그거는 이미 제가 오랫동안 맨날 그 혈당 체크하면서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처음에 첫 끼에 이렇게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을 먹으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체온하고 신진대사가 증가해요. 그래서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으면 방탄 커피 같은 지방 단식 개념으로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만 단독으로 섭취하고요. 그렇게 되면 섭취한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은 체지방을 태우는 마중물이 되어서 저의 체지방을 태워서 연료로 사용해요. 이건 코코넛의 중세 지방산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요. 중세 지방산은 특성상 이렇게 세포 조직에 저장되었다 사용되는 게 아니고 바로 간 문맥으로 흡수되어서 에너지를 내죠. 그래서 적당량의 이 중세 지방산을 섭취해주면 그게 이제 지방을 태우는 스타터가 돼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요. 그럼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이제 같이 태우겠죠. 이러한 기능성을 이용하는 게 다이어트 로그푸드의 제품이자 강점입니다. 저의 이제 두 번째 끼니는 자유로운 일반 식사를 해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로 먹고요. 근데 체력과 기력을 생각하여서 영양소 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고, 약속이 있는 게 아니면 되도록 유기농 같은 재료들, 좋은 재료를 요리해서 먹는 걸 선호해요. 제가 뭐 사는 좋은 재료라고 하면 한살림, 두레생엽, 오아시스 이런 데서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료, 그런 조미료들을 이렇게 직접 제가 조합해서 요리를 해 먹는 걸 선호합니다. 이전처럼 저탄고지 식사 또는 제한된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영양적인 면과 스트레스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블로그나 피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였는데 이것 또한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던 단식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단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우는 건강을 회복해 가는 단계고 살은 계속 빠지면서 혹은 또 유지를 하면서 제가 만족하는 선에서 유지를 할수 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단식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단식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 때나 마구 먹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럼 그렇게 무절제한 거는 답이 아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영양적인 면에서도 문제 없는 저의 일상적인 루틴은 이제 간헐적 단식은 14시간에서 15시간 자유스럽게 하고, 이제 첫 번째 끼니는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들과 뭐 먹고 싶은 디저트가 있으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 보통 로그케이크를 먹으면 배가 불러서 다른 걸안 먹게 되는데요. 뭐 어떤 때는 영양이 이제 전날 저녁에서 영양이 부족했다 하면 배가 고파서 뭘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첫 끼는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과 다른 제품 함께 하고, 이제 두 번째 끼니에서는 제가 먹고 싶은 일반 식사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하는데 건강 회복돼 가고 있고 살이 빠질 때 있고 또 유지될 때 있다. 이런 거를 전해드립니다.